안녕하세요, 여러분. 찍고 있는 지금은 2021년이 되었고 바깥에선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댕댕이들 겨울에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댕댕이들의 겨울 패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테레비 스튜디오는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말이죠. 올해 너무너무 추워요. 저는 김일성 사망했을 때가 한참 일을 했던 때였거든. 나 길에 가다가 울었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 이후로 여름이 덥단 말을 잘 안 하게 돼서 진심으로. 그때는 막내 때니까 시장에서 원단이랑 뭐랑 사가지고 오고 공장에다가 단추 보내고 해야 되는데 울었어.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나 혼자 그랬나? 그랬는데 응답하라 1988인가 1987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름에 강하고 겨울에 강하지는 않지만 겨울이 너무 춥다고 해도 잘 넘긴 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정말 춥습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특히 우리 마루의 경우에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면 정말 큰일 난다고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겨울이 되면 마루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좋아하지는 않아요. 막 안 입겠다고 이러고 있다가도 밖에 나오면 얼음. 그리고 안 걸어요. 안아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걷게 하기 위해서도 옷을 입혀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처럼 추울 때는 두 겹을 입히기도 해요. 사실 오늘 행어를 한 개만 가져왔지만 2단짜리 행어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웃으세요. 이렇게 행어가 있는데 마루 옷 때문에 소개를 하다 보니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또 하나의 브랜드이자 디자인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굉장한 시장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브랜드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마루가 처음에 입양됐을 때가 10월이었으니까 어머 우리 애들은 둘 다 9월 10월에 왔네. 가을의 아이들이네. 처음 입양했을 때는 어디서 판매하는 줄도 몰랐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뜬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그 당시는 출장을 어마어마하게 다니던 때이기도 해서 대체적으로 미국에서 샀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마루 옷으로는 돈을 크게는 안 썼어요. 미국에 출장을 갈 때 절대로 10불 이상은 사지 말자 해서 뉴욕에 가면 TJ Maxx라고 있어요. 온갖 명품들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들을 굉장히 싸게 파는 곳. 그 다음에 Century21이라고 하는 아울렛이 있거든요. 한국분들도 그렇고 뉴요커들도 그렇고 거기 가서 대체적으로 물건들을 많이 사는데 저는 TJ Maxx나 Century21 아울렛 가가지고 마루 옷을 샀었어요. 한 5불짜리. 이거는 가볍고 미제여서 그런지 되게 커요. 우리나라 제품보다 등 길이가 훨씬 긴 편이에요. 그 꼬리 바로 직전까지 덮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마루가 2-3년은 편하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마존.com에서 미리 출장 가기 전에 주문을 해놔요. 그러면 출장 갔을 때 호텔 로비에 도착할 수 있게끔. 이거는 니트인데도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두꺼운데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하네스를 할 수도 있고 이것도 전 정말 좋아해요. 이것도 아마존에서 미리 주문을 하고 호텔로 받을 수 있게 했어요. 남자들 이런 거 입어도 예쁠 것 같아. 여자들도 예쁘고. 이거 나 한번 대볼까? 이쁘잖아.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거만한 걸 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블루베리 팻이라고 하는 미국 제품인데 이것들은 다 미국에서 구매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를 하도 예쁘게 입혀가지고 아더 컬러로 해가지고 구매해서 이거 다 10불 이하? 이게 한 12불 됐나? 12불도 비싸다고 해서 샀어요. 근데 그거는 서막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에서 구매를 한 옷이 여기 제품이에요. 여기는 아이라이크라는 곳이에요. 아이라이크도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잘 만드는 편이에요. 마법 같죠? 여기 코듀로이하고 패딩하고가 이렇게 같이 되어져 있고 이 안에 이렇게 얇은 패딩이 있고 여기에 프리스가 있어서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입는 스타일. 참 잘 만드세요.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된 영국 스타일. 근데 확실히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거 보이지? 짧잖아. 똑같은 사이즈인데도 이게 짧으니까 추울 때는 이거를 잘 안 입히는 편이기는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알기 시작한 브랜드 퍼피 엔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첫해 겨울에는 이것만 주구리 줄창 입히긴 했어요. 이거는 목 위에까지 올라가고 잡아당기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날개 로고예요. 퍼피 엔젤은 회계의 몽클레르 같은 명품이죠 거의.
박수 쳐주고 싶어요. 도대체 누가 만드는지. 사이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다른 곳과 달리 아이템들을 다르게 스타일 수를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걸로 컬러 바리에이션을 펴. 이거는 라이프로렌이야? 그래서 패딩이 유명하고 티셔츠가 유명하고 그리고 남산에 가면 약간 남산이 강아지들의 청담동 같은 그런 곳? 웃었니? 남산 쪽에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이태원, 한남동, 용산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러시아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푸들 강아지 두 마리를 항상 데리고 다니시거든. 김치야 한 마리 이름이 김치! 김치! 맨날 No 김치! 막 그런 식으로 아 얘기가 빠졌네요. 퍼피엔즈 사이트도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패딩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컬러가 정말 황홀하고요. 그리고 올인원으로도 있고 베스트로도 있고 팔 달린 것도 있고 너무 가벼워요. 초경량. 금액이 싸지도 않아요. 45,000원, 막 5만원 그래. 정말 신기한 건 맨날 솔드아웃이에요. 그리고 이 집의 아이템 이렇게 엔젤 몬스터라는 패턴 로고가 있어요. 귀엽지 않니? 다 달라요. 민트 그린부터 컬러별로 쫙 바리에이션. 그다음에 이거는 무지 시티 라이프 위드 독스래요. 이런 캐치프레이즈도 잘 만들고 이것도 컬러별로 쫙 있어서 이런 것들은 레이어링 하기에 좋고 요번에 이거는 바롱이 거 구매를 해봤어요. 티셔츠인데 파이널 세일에서 구매했거든요. 7천 얼마인가? 근데 이런 것들은 같이 매치하기에도 좋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널 세일에서 구매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도트 같은 것도 자기네 로고 다 새기고 이게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 브랜드만큼 잘 하는 곳이에요. 사이트도 예쁘고 세일 정책 같은 것들도 일관성 있게 하고 굉장히 깐깐한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퍼피엔즈에 응원하고 마루는 퍼피엔즈를 많이 입히는 편이에요. 마루는 족저근막염이 생길 정도로 산책을 많이 시켰었어요. 그러면서 레인코트를 찾게 됐죠.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잘 몰라서 일본 출장 갔을 때 몽베스트에서 제가 원하는 레인코트를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더러워지긴 했어요. 정말 때 꼬질꼬질.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항상 가져가요. 혹시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겨울에도 비가 오거나 그럴 때에는 뭐 니트 같은 거 같이 이렇게 입혀서 레인코트를 입히기도 하죠. 몽벨 가면은 생각보다 강아지 용품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걸 샀죠. 이거를 사서 이렇게 I'm your father. 강아지 용품도 그걸 사요? 응, 같이. 같이 추울 때 다니라고 몽벨에서 구매를 했죠. 마스크 쓰고 마루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눈을 뜨게 된 곳이 이마트 몰리스 샵에서 판매하는 찰리스 백야드예요. 찰리스 백야드에서 많이 구매를 한 편이었는데 금액대는 그렇게 싸지도 않지만 또 아주 비싸지도 않은 그래서 이마트 몰리스 샵에서도 파이널 세일할 때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 들었다 놨다를 몇 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옷도 많은데 굳이 내가 이걸 또 사줘야 되나 하는데 정말 이 오렌지 어떡할 거냐고요. 무슨 파타고니아도 아니고 너무 귀엽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확실히 간편하죠. 를 안 하고 이것만 있어도 되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제품들이 조금만 길었으면 좋겠어요. 외국 것들은 등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찰리스 백야드에서는 하네스를 많이 구매하고 또 이마트 몰리스 샵에서 구매한 게 이거예요. 올치. 이름들도 너무 잘 지어. 올치 올치. 맨 처음에 이거 뭔가 했어요. 올키? 하는데 올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아침에도 입혔어요. 왜냐하면 따뜻하기도 하지만 바로 벗길 수도 있고 위에 이드줄을 바로 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 올치 거하고 찰리스 백야드를 이마트 몰리스에서 구매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저의 이마트의 시작이기도 했고 그 다음 시작되는 것이 이제 바로 쿠팡의 시대입니다. 발레리나! 발레리노! 마루야, 사랑해.